Wonder. Counting stars. 식탁에 펄. This is not 토끼똥. Not 염소똥. Counting stars, stars. 식탁에 펄. 배부르다 공차 많이 먹었똥.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공차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번 이무진 라면에서 카운팅스타와 함께 타피오카 펄을 먹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타로 밀크티 준비를 했고, 겸사겸사 떡이니까 모찌도 준비를 해봤고, 탕후루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펄 먼저. 저는 항상 당을 30%로 먹습니다. 아, 맛있다. 와, 딸기 모찌. 야, 딸기 진짜 맛있다. 딸기 향 진짜 향긋하거든요. 진짜 달아요. 와, 이게 하나에 한 3,000원 정도 하는데 그 값어치나 한다. 맛있다. 얘는 샤인머스캣 모찌. 맛있다. 이 정도 마시면 업체 공개해도 여기는 청주 동남지구의 모찌 대왕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샀는데 저는 직접 가서 사왔는데, 야, 이 정도 마시면 추천. 키위도 먹어보자. 키위는 사실 복불복인데 그죠? 새콤한 키위가 많잖아요. 그냥 먹어보겠습니다. 오, 신기하다. 키위가 그렇게 안 시네요. 얘는 파인애플. 생각보다 파인애플이 좀 적게 들어간 것 같아서 조금 아쉽거든요. 와, 다 맛있네. 와, 얘는 망고. 사실 저는 망고가 좀 기대됐었거든요. 망고 맛 진짜 맛있는데 향이랑 식감이 좀 떡이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마지막 초코. 맛있다. 저는 초코보다는 그냥 딸기가 더 맛있었어요. 탕후루. 야, 탕후루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탕후루를 제가 언제 마지막으로 먹었냐면, 예전에 탕후루 먹방을 한번 오랜만에 하려고 만들었거든요. 근데 실패했어요.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두 번인가 다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촬영을 했는데 마이크를 안 켜고 촬영을 한겨. 심지어 그때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탕후루. 그때 멘탈이 나가서 그 이후로 탕후루는 내 인생에 탕후루는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 찍었었는데, 모찌 사러 갔더니 탕후루를 팔더라고. 파는 거는 먹을 수 있지. 그래서 먹어볼게요. 역시 파는 게 짱이다. 아, 잘 만드셨네요.
먹고 먹으니까 물 마셔. 빨리 되찾자 나의 미각. 잘 먹었습니다. 아 참! 하동호지 밀크티! 저는 저번에 얘를 먹어봤는데 공차에서 저는 얘가 이제 최애 밀크티가 됐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진한 녹차맛 좋아하시면은 다음에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또 소리가 좋다면 좋아요와 또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댓글은 저에게 아주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안녕!